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태어난 날 배우자 자리에 식상이 있는 경우, 식신과 상관이 있는 경우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사주에서 특히 식상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식관계 이 부분을 일지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0개, 60갑자 중에서 10개가 나옵니다. 식상이 난 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사주입니다. 여명사주. 여명사주에 배우자 자리, 태어난 날에 식상이 있는 경우. 갑오 있습니다. 갑오. 그 다음에 을사가 있습니다. 을사. 병진이 있습니다. 병진. 그 다음에 정미가 있습니다. 무신이 있습니다. 기유가 있습니다. 경자가 있습니다. 신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이 있습니다. 개묘가 있습니다. 총 10개가 있습니다. 자, 태어난 날 일주에 식상을 갖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사주에서 갑오다. 이렇게 갑오 일주를 갖고 있다. 을사다. 을사 이렇게 있는 경우. 여하튼 이 10개가 있는데 오늘 한번 이 5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를 하고 다음에는 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우자 자리에 단지 8글자 중에서 태어난 날에 이렇게 여명사주에서 식상을 갖는 경우, 식신과 상관이 있는 경우, 갑오는 얘는 상관입니다. 상관이죠. 얘도 상관이고, 얘는 식신이고, 식신이죠. 얘도 식신이고. 자, 식신과 상관이 있는데 이런 경우. 배우자 운이 어떤냐,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떤냐, 똑같이 식신과 상관을 갖고 있는데 해석은 다르다는 걸 이야기했죠. 이 중에서도 얘를 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지어보고 집중을 위해서 한번 지금 제가 5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다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갑오라면 이렇게 갑오를 갖고 있다면, 병지를 갖고 있다면, 갑오는 갑이 여성입니다. 본인이고 이게 배우자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 자식이 앉아 있죠.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앉아 있고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다 앉아 있죠.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있다면 배우자가 이 자리에 못 얻고 자식을 끼고 있으니까 본인이 자식을 껴안고 있으니 자식이 우선이라는 걸 이야기해주죠. 너무나 우선이다. 일방적 우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방적으로. 그러면 남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못 앉아 있으니 옆에서 헤맬 수가 있다. 이를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특성은 어떤 거냐.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 식상을 갖고 있는 경우 여성들의 특성은 뭐냐면 남편 없어도 자식과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왜? 배우자 역할을 자식이 하니까 또 스스로가 자식을 배우자처럼 대하고 서로가 소통을 하기 때문에 자식이 편안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자식이 편안하다. 자식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하고 자식만 바라봐도 배부르고 편안하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도 괜찮다. 이것이 식상일주의 여성들의 정신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맞습니다. 이렇게 오케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을사다면 갑오는 자기가 축권이 있습니다.
주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배우자를 약간 핸들링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을사는, 예, 을이란 글자는 사는 결혼 이후에 사 속에 경금이 있는데, 정관이 있는데, 이런 경우 가보는 자식이 우선권이지만 을사일주는, 여성들 을사일주는 사는 경금 자체는, 만약에 애인이 생긴다면 을사일주는 자식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것이 을사일주다. 남자를 쫓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을사일주다, 이걸 얘기죠. 그런데 갑오일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른 여자 남자를 만나더라도 내 자식을 데려고 가겠다, 내 자식 안 받아주면 안 가겠다, 이 경향이 강하고, 을사일주는 당신이 자식을 싫다면 나 자식을 좀 버릴게요 하고 남자를 쫓아갈 수 있는 것이 을사일주의 특성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식이 있지만 그래도 애인이 생기거나 제2의 남자를 만나서 살게 된다면 갑오와 을사의 차이는 이러다. 그래서 을사는 남자 쫓아서 자식도 약간 버릴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두 분에서의 차이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어떤 자식을 끼고 있다, 을사일주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을사일주는 조금 위험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을사일주가 자식을 버리고 남자를 쫓아가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을사일주는 보편적으로 갑오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하게 남자를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걸 왜 그럽니까 하면, 을 자체가 경금, 가장 좋아하는 경금, 을격합이기 때문에 먼저 눈이 먼다는 거예요. 얘 남자한테 경금에게 눈이 멀기 때문에 병화 자식이 보이지를 않는다. 우선 남자에게 눈 멀고 그 다음에 병화를 찾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을사일주는 제2의 남자를 만나고 가서 나중에 자식을 찾으러 오르죠. 이 을사일주의 특성이 그런 부분이 있다. 어쨌든 갑오나 을사는 배우자 문제에서 조금 갈등을 겪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병진. 병진을 보자. 그리고 정비를 보자. 병진. 그 다음에 정미일주. 정미일주. 여기는 조금 어떤 부분이 있냐? 똑같이 여기서 식상을 갖고 있는데, 식신을 갖고 있는데, 이 병진일주와 정미일주의 특성은 어떤 거냐? 병진은 여기도 배우자 자네 자식을 깔고 있죠. 그런데 병진일주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제2의 애인을 만나서, 을사처럼 애인을 만나서 다른 남자한테 가게 된다면 병진일주는 그 고통이 참으로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진일주들은 두 번째 결혼했을 때, 재혼했을 때 조금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병진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혼 전 남자를 사귀거나 결혼 이후에 애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본 남편보다 괜찮은 확률이 훨씬 더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진일주는 오히려 본 남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첫 번째가 나은 경우가 10중 8, 9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 선택한 사람이 첫 번째 남편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진일주는 두 번째 만난 남편이 편관이죠. 편관이 이 안에서 나 죽겠다 하기 때문에 아픈 남편, 그러니까 질병,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진리병, 고질병 혹은 큰 병을 앓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병치레를 할 수 있는 것이 평진일주의 여명사주의 제2의 남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미는 어떠냐? 정미는 병진과 정미는 여기는 두 개는 남자로 인해서 아픔이 있다 혹은 남자로 인해서 남자가 질병에 큰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는 두 번째 선택한 남편이 정민은 병진과 다르게 두 번째 선택한 남편이 병진과 똑같이 제가 지금 말을 좀 잠깐 좀 잘못했는데 정미도 두 번째 선택한 남편이 아플 수 있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남편. 그리고 이 전체 중에서 정미 일주가 배우자 문제에서는 가장 좀 허하다.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배우자 문제에서 정미 일주는 반드시 좀 궁합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냥 선택하면 10중 8구 어쨌든 제1의 남자, 제2의 남자 첫 번째 아픔이 있고 두 번째 재혼이 있는데도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정미일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미일주는 반드시 궁합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는 전 너무나 선명하게 자세히 궁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미는 그런 부분, 특히 정미들이 선택했을 때, 애인을 선택했을 때, 결혼하고자 선택했을 때, 연애로 선택했을 때 10중 8구 조금 맞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농후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매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를 소개를 먼저 받고 궁합을 통해서 괜찮다 했을 때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총 5개 중에서 정미일주가 배우자 문제에서는 가장 아픔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정도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정미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궁합을 좀 보는 것이 괜찮다. 그리고 제가 사주에서 사주 상담을 28년 해오면서 정미일주들이 간혹 이렇게 만나면 거의 대부분이 좀 좋지 않은 경우인데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공부하고 연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정미는 반드시 궁합이라는 것이 이 전체 중에서도 이 다섯 개 중에서 가장 잘 맞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궁합을 통해서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배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 정미는 남자의 복이, 남자의 기운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 고란살이라고 그러죠. 외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고란살. 자, 여명사주에서 자 무신을 갖고 있다. 무신. 일주가 무신일주다. 이렇게 보겠죠. 무신일주인데 이런 경우 여기도 사주의 배우자 자리에 식신을 깔고 있어요. 어쨌든 자식을 깔고 있습니다. 여명의 배우자 자리에 식신을 깔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 감목과 못지않게 여기는 자기의 권력이 있고 자기의 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이 무신도 야 당신 나 좋아하면은 당신 좋아하면 내가 재혼할 때 이걸 이야기해준다. 이 식상들은 대부분이 첫 번째 남편보다 두 번째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했을 때 이 무신도 갑오처럼
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느냐? 내가 나는 내 아이는 어쩔 수 없어. 난 버릴 수가 없다. 함께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안 쫓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부와 무신의 기운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들어오는 게 첫 번째는 뭐냐? 무신도 재혼했을 때, 두 번째 결혼했을 때 첫 번째보다 고통의 시간, 고통의 아픔을 훨씬 더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요. 무신 일주는 재혼했을 때 아픔이 많이 있다. 결혼 전에 사귀었던 남자. 그 누구 못지않게 처절하게 아픔 속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신 일주는 결혼 전에 남자를 사귀어도 참으로 아픈 사랑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무신 일주는 재혼했을 때 조금 첫 번째 남편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고통의 지수가 클 수 있다. 그래서 그래도 첫 번째 남편이 좋았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신 일주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양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밖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려고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오늘 지금 여기 식상을 갖고 배우자 자리에 총 10개 중에서 5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식상인데 단지 태어난 날짜만 가지고도 이렇게 잠깐 배우자 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야기한 것은 출산태기를 하시는데 출산태기라는 연월은 보편적으로 잡아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산태기는 날짜와 시간을 잡아줍니다. 이 부분을 출산태기를 할 때 여명사주에서는, 여자사주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부분을 잘 보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중에서도 옆에 태어난 월, 태어난 시에 의해서 이 식상이 완화되고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약하다. 어떤 부분, 가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하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는 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식상인데 이 각자의 식신과 상관을 깔고 있는데 각자의 여기서도 또 흐름은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식상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날 배우자 자리 일주에 식상을 깔고 있는 경우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식상을 깔고 있는 사람, 그 중에는 태어난 월, 태어난 시, 여기에 의해서 식상을 깔고 있어도 여기에 의해서 조절을 받아서 흉이 길로 변하는 수도 있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글자만 가지고 이렇게만 태어나도 기본적으로 배우자 문제는 이런 성향으로 간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